저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요. 제가 한 게 있습니다. 무엇을 하셨습니까? 변호사 대신 제가 닭을 잡았어요. 토종닭 큰 놈으로 두 마리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아주머니, 그 뭔데 여기에 들고 왔어요? 저 김두식이 엄마인데요. 제가 이 백숙을 좀 만들어 왔는데 토종닭으로 두 마리요. 그럼 뭐 들라고 가졌어요? 아직 저 날씨가 좀 더우니까 이거 드시고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요. 두식이도 조금 나눠주시면 좋고요. 저기 근데 우리 두식이 좀 볼 수 있을까요? 걔가요 사람 죽일 놈이 아니거든요. 잘 좀 수사해 주세요. 김두식이 그 검찰로 이송돼 버렸습니다. 이송이 뭐예요? 여기 없다고요. 검찰로 넘어갔어요. 그러면 여기서 못 만나요? 어머니 죄송한데 이제 여기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. 그 소 들고 얼른 가시오. 아니요. 이거 다 드세요. 혹시라도 우리 아들 돌아오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셔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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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. 그것도 뇌물이라면 뇌물이니까 혹시라도 처벌받을까 봐 지금까지 어디 가서 말도 못했네요. 어머니, 아니, 증인, 그 닭백숙 이야기는 비밀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내는 이유는 뭔가요? 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으니까요. 우리 아들 누명 좀 벗겨주십사 하고요.